저건 한대관입니다. 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설마 했었는데 설마 저런 일을 당했을 줄은. 저들의 짓인가? 또 저들의 짓인가? 한내관의 시신을 봐야겠네. 저 좌포청으로 갈 것이네. 가서 시신을 검시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알아낼 것이야. 저 한내관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저 이를 그르친 소신의 아드남을 용서치 마시옵소서. 고작 이렇게 참고 견디시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소신의 불충을 용서치 마시옵소서. 하오나 지금 저들에게 저들이 원하는 걸 주셔서 난이 되옵니다. 마음을 다 잡으시고 한 번 더 견디셔야 합니다. 저 다시 내 앞에서 불충이란 말을 담지 말게. 이제껏 날 살린 건 자네의 충심이었어. 저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무슨 일인가? 한동안의 곳입니다. 저 배구포에 쓰여진 이것은 한동안의 필적입니다. 정의 피수? 검은 옷을 입고는 물을 멀리해야 한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바자법일세. 뜻이 없는 듯 하나 글자를 살피면 의미를 찾을 수 있지. 바자로 남긴 걸 보니 뭔가를 은밀히 전하려 한 거야. 잠깐. 이건 이걸 보게. 검은 옷을 입으면 물을 멀리해야 하는 거다. 그건 검은 옷이 물에 닿으면 이렇게 색이 없어지기 때문이야. 자, 이제 무엇이 남았는지 보이는가? 아니 이건 맑을 정착 아닙니까? 그래. 한나간이 목숨을 걸고 알리를 한 게 이걸세. 청나라의 청. 바로 천국과 관계된 일에 위험이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하? 천국과 관련된 것이라. 그렇다면 혹 이번 사신단 일에 음모가 있을 거란 말씀이십니까? 너 안 해? 그래, 안 해. 다신 싸움질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야 인마! 일이 어떤 건지 알고 그래? 돈도 돈이지만 일만 잘 되면 조정에 우리 봐줄 든든한 뒷배가 생긴다고. 글쎄 뒷배고 앞배고 난 발 뺄 거야. 처음부터 난 패거리에 끼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 이 자식 진짜. 그래서 발 빼면 관두면 네가 뭐 할 건데? 묵과 볼 거야. 마, 묵과? 네가 무관이 되겠다고? 네 놈이?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말라고. 알았어? 같이 사는 계집 때문이냐? 뭐? 왜? 그 계집이 홍패를 받아와야 옷고름을 풀어준대? 뭐라는 거야 지금? 어음까지 들은 50냥이다.
누깐지 개깐지 그게 니놈 대가리로 금방 되겠어? 우선 계집부터 방에 들어 앉혀야 될 것 아냐? 그 이걸로 화로새 족두리라도 씌워줘. 야, 네가 꼭 할 게 있어서 그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번만 가자. 어? 야, 이놈아, 박대수! 어떻게 된 거야,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기어들어와? 응? 왜 또 보자마자 잔소리셔? 큰일 났어, 이 자식아. 송현이가 지금 사단이 나게 생겼단다. 뭐? 아까 종이대로 도와서 갔었는데 일이 터졌단다. 송현이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생겼대. 이게 그 아이가 그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분명 파지에 버리는 알료로 그렸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도와서 물건에 손댈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재물조사를 해보면 알 일이고. 나으리! 나으리!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나으리! 나으리. 나와라, 어서. 예? 나오라니까, 얼른. 어디 갔는데요? 예? 도망을 치려고요? 그래, 나를 밟고 올라서서 이 담을 넘어라. 하지만. 지금 박사형이 재물조사를 하고 있다. 거기서 뭐라도 없어졌으면 넌 큰일이 나. 그치만 전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아이,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여기서 누가 뭐라도 빼돌렸으면 그 덤태기를 네가 다 쓰는 거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화공이 권장을 맞았다. 아이, 화공도 이랬는데 담호는 오죽하겠냐? 매를 맞다가 담매에 죽을 수도 있어. 이럴 땐 토끼는 게 상책이다. 송현아! 그치만 나으리... 아이, 어서! 그냥 창고에 있느냐? 예, 있을 것입니다, 나. 나리! 어디 갔느냐? 송현이 어디 갔느냐? 못 보았느냐? 성송현이 못 보았느냐? 성송현이 본 사람 없느냐? 성송현이 못 보았느냐? 성송현이 본 사람 없느냐? 내 인연! 여기서 뭐 하는 게냐? 사유나리. 나리, 송현 좀 살려주셔요. 나으리, 저는 도와서 물건 훔쳐내지 않았습니다. 도망을 치려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나으리. 전하 인연! 누가 너한테 입을 놀리라 했느냐? 내 재물조사에서 별다른 게 없어 널 그냥 쫓아내는 걸로 끝내려고 했다. 헌데 도망을 치려는 걸 보니 인연이 분명 캥기는 게 있었던 게야. 보시는 대로 인연의 제가 이와 같으니 장 30대를 쳐내치고 도와서의 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나으리. 그리하게. 그렇느냐? 인연에게 장 30대를 쳐라! 예! 나으리, 장 30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어진 것도 없는데 한 번만 그 자비를... 어? 아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네. 못들 왔냐? 어서 인연을 쳐라! 네! 나으리, 용서해 주세요. 나으리,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으리. 나으리, 한 번만... 못하는 짓인가? 도와서는 예를 행하는 것일세. 헌데, 여기서 사사로이 매를 치다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송구합니다, 별자나으리. 다름이 아니오라 이 아이가 도와서의 기운을 박사용, 어겨서... 자네가 재물조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네. 그래, 무엇이 없어졌는가? 예? 그것이 딱히 없어진 것은 없지만...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없어진 것도 없는데 매를 친단 말인가?
제가 허락했습니다. 훔쳐낸 것은 없지만 이 아이가 발칙하게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여 도화서의 위험을 바로잡고자 그런 것이니 모른 척 넘어가 주시지요. 난 허락할 수 없으니 그만 풀어주게. 아, 하지만 제가 이미 허락한 일을. 이곳의 책임자는 자네가 아니고 날세. 하지만 다모가 규율을 어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으리, 어찌 이런 일을 그냥. 호호, 그런 규율이 어디에 적혀있는가 말일세. 예? 말해보게. 다모가 붓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말일세. 나는 다모가 파지에 낙서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네. 아니, 그런 규율이 적힌 것이 있으면 가져오게. 그땐 자네들 뜻대로 해줄 것이니. 어허, 뭐더라고 섰는가? 어서 풀어주라니까. 네! 괜찮아? 송연아, 괜찮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별제 나리. 여기 탁자에 이게 놓여있더군. 이게 그 다모아이의 그림인가? 예. 이건 세손저하의 화제를 보고 그린 것 같은데. 예? 허나 너무 신경 마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시키겠습니다. 이번 화사에 화궁을 따라 고려에 들어갈 다모가 모두 몇인가? 다모요? 다모라면 전부에서 넷입니다. 헌데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소민아! 나으리!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나으리! 큰일이라뇨. 또 뭔데요? 널 저기 데리고 가신대. 박별재께서 이번 화사에 널 데리고 간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화사에 데려가신다니. 그럼 제가 수정담으로 거래 간단 말씀이세요? 아, 그래. 그렇다니까. 아니, 어떻게 네가 수정담호가 되냐? 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나도 모르겠다. 응? 승윤아. 그냥 둘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사신이 당도합니다, 저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싸웁니다. 이제라도 모든 경계병을 바꾸고 사신 영조를 맡은 중신들을 갈아치우셔야 하옵니다. 저들 중에 누가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니옵니까? 아니, 그럴 수 없네. 저하. 영접을 담당한 중신들은 천국과의 외교에 노련한 자들이네. 그들 없인 사신당과의 회담을 마칠 수 없어. 지난번 사신당과의 마찰로 천국과의 교육이 막혀 그 모든 폐해를 도성한 상인들이 떠안았네. 허울 뿐이라 해도 난 이 나라의 동궁이네.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저들을 볼모로 잡을 순 없어. 하오나 좋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것 말고도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걸세.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좋아? 사신단의 영접 일정을 모두 바꾸겠다니요? 들은 대로요. 사신당과의 회담, 시찰, 그리고 진연에 관한 일정을 모두 바꾸란 말이요. 살펴본 결과
경들이 올린 안들은 늘 해왔던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어. 내 생각으론 진현은 첫날 여덕을 풀며 즐기는 게 좋고 시찰은 늘 해오던 사관한 승문원이 아닌 홍문관, 전암사, 영조사로 바꾸는 것이 낫소. 하오나 전하, 사신이 오는 것은 내일입니다. 당장 진현만 하더라도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무리가... 진현의 가장 큰 문제는 수락관 일터. 네, 그곳 담당 설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거란 확답을 받았소. 또 모아관에서 하던 회담도 이번 기회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꿔볼 참이오. 저하, 하면 그건 어느 곳을 의중에 담고 계신지? 그것은 차차 일러주겠소. 그뿐이 아닙니다. 조공품의 하역을 양화진이 아닌 소강으로 바꾸고 사신단의 경계도 어영청이 이관했습니다. 이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만만히 볼 아이가 아닙니다. 고작 4시 며칠 데리고 그걸 눈치채다니 참으로 총명한 아이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날 번을 서는 금군들이 바뀌어 이 일을 추진하기 어렵사옵니다. 마마, 이번 일은 이쯤에서 접으시는 것이... 차를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마마, 세손이 이토록 일을 크게 벌리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숨통을 조일지 모르니 이것도 막아보고 저것도 막아보려는 게지요. 허니, 여유를 가지세요. 이판대감, 역풍은 역풍대로 바람을 즐길 줄 아셔야지요.